녹화 시작할게요. 쉬라노 번스타인으로 플레이를 해주겠습니다. 아무도 한번 소울워커 보자고요. 소울워커. 슈퍼채팅을 단지 읽어주는 정도네. 그러게요. 내가 이 구역의 주인공이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오, 사라졌다. 지금 딱 사라졌네요. 몇 분 지난 거지? 채팅 사라졌네 저거. 후원 채팅. 오늘 엔딩 봅시다. 엔딩 3개 다 보실 거죠? 모르겠어요. 볼 수 있습니다. 아, 나 그거 안 켜놨네. 야, 어제 어디까지 했더라? 회사를 위한 시스템. 플레이어로 시청료 받기 위한 요구. 근데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별 의미 없어. 네, 그러니까요. 배타여가지고 해야 될 게 많네. 됐어.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네, 창세기 예전 서풍의 광시국이고요. 이거 오늘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던 거 이어서 진행할 거고요. 오늘 엔딩 볼게요. 자, 어제 여기까지 했나? 그래, 어제 네, 그 뭐냐, 시라노 번스타인이 네, 독 먹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네, 죽진 않았죠. 죽지 말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자신의 연인을 잃었어요, 결국은. 1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연인한테 갔더니 겨우 하라는 게, 네, 네, 죽으라고 독이든 와인을 갖다가 놔가지고. 15년 동안 기다린 게 겨우 이건가? 그러면서 마셔버렸죠. 네, 갔다 지금 탈출하는 길이에요. 뭐야? 이것은 이미 봉쇄되었다. 다른 출구를 찾아보자. 다른 출구 찾아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다른 출구 어디? 서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쪽. 아, 그래요? 해피엔딩 아니에요? 다행이다. 이쪽은 아직 봉쇄되지 않았다. 이곳으로 빠져나가면 여기 있다! 놈들이다! 이런? 누구야?
그 걸려들었군. 내 놈은 뭐냐? 내 이름은 이스카리옷. 시라노 번스타인과는 오래된 친구라네. 이스카리옷을 이라면은 자 이제는 어떻게 할 텐가? 그 친구를 순순히 이리로 보내주면 자네 목숨은 내가 보장해주지. 실버 어떻게 하죠? 여긴 내가 시간을 끌 테니 안 돼요. 차라리 함께. 어서 함께 싸울 수 없다는 것은 카나가 더 잘 알잖아. 뭐야 죽나 설마? 실버? 별로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군. 과연 그럴까? 간다. 실버 죽는 것 같은데? 죽었나 본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샤르노스트 실버는 실버는 어떻게 되었죠? 설마 죽어버렸나 보네. 왜 이제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만 일찍 만났더라도 실버는 하나. 우선 로우엔을 벗어나도록 합시다. 추적차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 샤르노스트가 파티원이 되네요. 실버가 죽는 대신에 뭐야 길이 어디야. 일단 샤르노스트 템 좀 볼게요. 클레이머 하나 끼고 있어. 기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구만. 스케이톤 슈즈랑 주인공은 지금 쓰러졌어요. 주인공은 독 먹고 쓰러졌습니다. 어제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뭐냐 주인공이 이제 프레데릭 아내인 네, 메르세데스를 만나려고 여기 왔거든요. 다 무시하고 네 자기 15년 전에 자기 찾던 자기의 떠났던 연인한테 갔어요. 갔더니 네 독맛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독이 든 와인을 갖다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시라노가 이제 실성해가지고 내가 15년 동안 기다려온 결과가 겨우 이건가? 그러면서 너만은 날 믿어줄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마셔버렸죠. 마셨는데 죽진 않았고 메르세데스도 그거 마시면서 이제 자기 믿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네 메르세데스도 같이 마셔버려가지고 독이 든 와인을 마셔버려가지고 메르세데스는 죽어버렸어요. 아 유튜브에 봐야지 재밌을 텐데요. 어제 내용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립니다. 러블리즈 종소리 틀어라 아무. 네? 해도 어느정도 끝이 났습니다만 너무 지독한 독이에요. 앞으로 몸에 많은 무리가 갈 것 같네요. 아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때 어떻게 했었는지 말렸어야 했는데. 저건 모두 따돌린 것 같습니다. 좀 전에는 미안했어요. 실버가 죽어버렸네요 결국. 그럼 전 이만. 샤르노스트 당신은 도대체 누구죠? 역시 대답해주지 않는군요. 철가면 일세. 그죠? 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그게 무슨 뜻이죠? 대체 저런 살인마를 언제까지 우리 제피르 패커을 데리고 있을 거냔 말이다.
설마 시라노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겠죠, 메디치 오빠? 아니긴 우리 중에 그자 말고 또 사리마가 있던가. 그 녀석이 더 이상 멋대로 솔직히 나왔다가 우리 제피르 패커니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죠. 우리 제피르 패커니의 명성이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아. 메디치 오빠, 오빠가 언제부터 그런 것에 연연했었죠? 시라노는 우리의 동료예요. 오빠에게는 동료보다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시라노는 실버마저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주대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띠용. 네, 자적자 시전. 에스텍! 클라우제비치 군사도 너무해요. 그렇게 시라노를 놓치지 않으려는 건 순전히 그의 힘 때문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일 수가 있죠? 그런 당신들이 메디치님을 비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용 에스테 메디치님. 오야, 얘 지금 꼬셨죠 완전히? 꽃뱀한테 완전히 당했어. 시라노는 몸이 세가지고 죽진 않은 것 같아요. 모두 나 때문에 싸우는 거 그만두시오. 시라노, 시라노님 일어나셨군요. 메디치 생각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난 더 이상 제피르 패커니에 몸담을 수 없어. 이젠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게 주어진 시간의 끝에 다다르기 전에 체사리아의 업을 모두 청산하고 싶소. 이번에는 반드시 그를 만나 모든 일을 매듭짓고 말겠소. 오, 체사리아 죽이려고 가는 거죠? 메디치 설마 가지는 않겠죠? 난 이곳에 남겠어. 그런 자와 함께 행동할 바에야 차라리 제피르 패커는 그만두겠단 말이오. 유감입니다 메디치님. 후회하실 말씀이 아니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와해 되고 있죠 지금? 시라노 때문에 다? 네. 실버 왜 죽게 놔둔 거야 아무? 아니 제가 냅둔 거 아니에요. 걔가 멋대로 가서 죽어버렸습니다. 저도 살리고 싶었어요. 아,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왜 이렇게 코가 막히냐 또. 일단 애들 템은 다 갖춰져 있죠? 애들 템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됐고. 어제 가는 거 아무도 말리지 않았지? 그냥 제가 무작정 다 간다고 그랬어요. 다 무시하고. 우리는 게이시르 대성당을 공격해야 한다. 자, 공격하러 갑시다. 뭐야, 게이시르 대성당 공격하러 가야 된다며. 그러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 게이시르 대성당 도착을 했죠. 와서 사람 살려. 뭐든지 드릴 테니 목숨만은. 뭐든지 드릴 테니 목숨만은 살려달라면서 왜 파는 거지? 친구들? 야, 그냥 내놔야지. 야, 그리고 비싸게 파네 이 친구들. 정신이 나갔네 이것들. 필요 없어. 악마 반지가 뭐였었죠? 마력 위버 위력 두 배? 공격은 안 되네요. 악마 반지 한 두 개 사줄게요. 얘는 뭐지? 오케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이죠. 자, 드디어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 온 거 같네요. 여기 베이시르 성당 공격해가지고 체사르라 한 판 붙어줍시다.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럼 빨리빨리 가서 엔딩까지 봅시다. 자비 여신상을 발견했습니다. 네, 자비 여신상 얻었고요. 어디로 가야 될까? 하렘 엔딩을 못 보다니. 그니까요. 이거 깨고 엔딩 3개 있다고 하니까 3개 다 봅시다. 네, 엔딩 3개 다 볼게요. 빨리빨리 도망가면서 스토리만 진행해가지고 엔딩까지 한번 달려볼게요. 이제는 싸우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싸워도 어차피 레벨은 충분하거든요. 이미 많이 싸웠기 때문에 레벨은 충분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미리 저장 다 해놨어요. 이거 뭐냐, 분기점에서 분기점 부분 저장 다 해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엔딩인 것 같은데. 네, 어제 분기점에다 저장 두 개나 해놨어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 장소인가? 그래, 교회의 비밀 장소도 도착을 했죠. 비밀 통로로 들어가 줍시다. 스폰을 하지 마세요. 네, 저는 아직 다 깬 게 아니어가지고. 네, 스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관 총획득. 자비를 획득. 이런 거 근데 지금 와서는 다 필요 없죠. 이미 좋은 칼이랑 이런 거 다 얻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일단 그래도 상자 까주긴 할게요. 다 클레이머 클레이머는 되게 많이 나오네. 그냥 흔하게 나오는 아이템이네. 그런 걸 써야지 진정한 엔딩이라고 말하는 거지. 넘사격 템 말고 그런가요? 조선 게임의 특징이라면 엔딩 전투 때 튕겨야 되는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 엔딩이 3개나 있다는데 어떻게 진행될까? 만능열쇠 5개. 가요. 제방 1위인 게 창피해요? 아우님 오늘 옷 이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잠옷만 입고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다. 여신의 성의? 자, 만능열쇠를 써가지고 나가줍시다. 뭐야, 보스전인가? 이스카리오. 시라노, 항상 내 소중한 것을 아삭하게 돼서 미안하군. 지난번 그 여자는 실버라고 했던가? 그 더러운 입에 실버 이름을 담지 말아라.
너도 옛날과 달라진 바가 없이 너무 고진식해. 설마 메르세데스를 정말로 찾아갈 줄이야. 제사라의 개 이스카리오, 너의 목숨으로 실버의 위령을 영령을 위로하겠다. 시라노, 착각하지 마라. 난 달라져. 너에게 패배감만 느끼던 옛날에 내가 아니란 말이다. 시라노. 이용. 야, 보스전이죠. 야, 보스전 되기 전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 실수했네. 각성제 먹어줍시다. 각성제 먹어주고요. 실버, 네, 다구이 당했겠죠, 뭐. 자, 각성제 또 하나 더 써주고요. 이 잡에 실수로 저기로 보냈네. 아이템 누르려고 했는데 저기로 가져버렸어. 자, 마법. 싼 다음에! 후후! 올라왔다, 일단 지져줍니다. 저 보스도 각성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투척으로 왔다 잡아줍시다. 야, 간단해. 자, 기술. 나라! 아스라! 아스라 뽑아주고요. 에이! 뭐? 피가 6000이 난다고? 레이션 써줍시다. 레이션 에스메랄드한테. 아, 피살기 듀오로 뛰어야 돼요? 간다! 내 피살기! 아수라파 천모! 가스폭발! 펑. 터뜨렸죠? 뭐야, 얘 왜 안 죽어 한방에? 친구 한방에 안 죽는데 무섭게 시리? 자, 여기서 마법. 보고회복약 하나 줄게요, 일단은. 한 방에 안 줄게. 에스메랄다 같은 경우는 얘를 살려줍시다. 부활의 약으로. 그러니까 아직 진 아수라 파천모가 없어요. 엘릭서 먹어주고요. 엘릭서 이상한 짓 하네 저거. 간다! 질풍마영참! 미쳤나? 별로 안다네. 정면사격으로 공격해줍시다. 제발. 와, 죽을 뻔했네. 마법으로 썬더맨 한번 더 날려줄게요. 지금 마영탐 진 아수라 파천무가 아직 안 나왔어요. 필살기, 얘도 필살기 같이 써줘야 되는구나. 자, 뒤치기 해줍시다. 뒤치기. 하! 별로 안 되는 거. 뒤치기 다시. 자, 시라노는 기술, 아수라 소환 다시 해줄게요. 아수라 소환해주고. 또 정면사격 날려줄게요. 어? 죽였네? 죽였네요? 판도라의 산자를 얻었대요. 아직 레벨이 60 넘은 애가 없네. 이 정도는 나를 막을 수 없다! 이스카리오! 역시! 정상적인 힘으로는 너를 이길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얻은 궁극의 힘이라면 이야기가 틀리다. 각오해라! 시라노! 띠용? 이것이 위대한 그리마의 힘이라는 시라노 짱! 저기요? 나 각성제 몇 개 없는데?
레이션이나 먹어줍시다. 레이션 성검으로 죽이자고요? 제발 이상한 거 쓰는데 이 친구. 레이션 한 번 더 써주고요. 네, 각성제 너무 조금 샀어. 많이 사놨어야 되는데. 산더미처럼 사놨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 사놨어요. 자, 일단은 네, 힐인드를 써줄게요. 힐인드 힐인드를 회복을 시켜줍시다. SMR에다 죽을 뻔했네. 이거 어디 때려야 될까? 아, 여기 때려야 되는구나. 이 눈 간다! 아수라 소환! 자, 아수라 소환해주고 레이션을 하나 더 써줄게요. 자, 그리고 얘는 마법 패스트 써줍시다. 패스트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패스트 창으로 계속 때려주고요. 간다! 아수라 파천무! 우후! 생각보다 많이 안다는데? 시라노짱의 필살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요. 약을 안 먹어서 그런가? 이게 엘레멘탈은 뭐야 도대체? 됐습니다. 자, 아수라 소환 또 해주고요. 아, 멸사의 지옥검이 아니어서 그래요? 꽃창으로 공격. 자, 썬더메어로 공격해줍시다. 아수라 파천무 계속 날려줄게요. 멸사의 지옥검이 더 세요. 레벨업을 많이 하셨나보네요. 네, 저는 레벨업을 안하고 그냥 막 다 뛰어넘어온 거여가지고. 자, 기술 아수라 또 소환해주고 성검으로 패면 돼요? 성검이 어딨어? 죽겠네. 엑스칼리버예요. 네, 지금 쓰고 있는 거 엑스칼리버입니다. 엑스칼리버 지금 쓰고 있는 거 엑스칼리버입니다. 성검 엑스칼리버. 지금 시라노가 쓰고 있는 게 엑스칼리버예요.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와, 레벨이 한 번에 막 2업씩 하는데? 아, 스타더스트인 것 같다고요? 아, 내가 바꿔놨나? 그렇기 때문에 자네를 배신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나? 자네도 결국 나와 마찬가지로 괴물이야. 사람들과 공생할 수 없는 사회의 격리자. 점점점점. 나는 그래도 이렇게 자네 손에 죽을 수 있지만 자네는 자세라는 어디 있나? 수중 도시 대짓 사이러스의 수중 도시 파괴신 부활. 파괴신을 부활시키기 위해 수중 도시로 갔단 말인가? 트리시스 사막 건너편에 있대요. 자, 일단은 내 중간 보스 하나 잡은 것 같고요. 세이브해주고 사막 따라가지고 이제 또 가줘야겠네. 예, 할 말은 다 하고 죽네요. 그래도 네.
애들 그냥 상대하지 말게요. 어, 뭐야, 한 명 어디 갔어? 어? 창스네 이자벨 어디 갔어요? 이자벨 어디 갔어? 아, 오래 걸어가야 돼요, 여기? 잠깐만. 엑스칼리버 써야겠다, 엑스칼리버 이제. 엑스칼리버가 지금, 네, 두 칸 달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빼놨었거든요. 뭐야, 카나 무기 퍼졌어? 인트로 써야겠다. 스펙터의 악몽 써야겠다. 네. 아, 총 많아요. 네, 총 많습니다. 총 많아서 괜찮아요. 총이 터졌었네, 총이. 왜 못 쓰나 했더니. 이자벨이 아까 죽었다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여기 생각보다 좀 길게 가야 되네. 사막 되게 머네요. 우리나라엔 사막 없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사막 있으면 사막 한번 가보십시오. 중간에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래요? 일단은 네, 지도 보면서 가고 있는데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좀 가볼게요. 머리에 사막을 품은 자들 있다고? 네, 대천 해수욕장만 가도 모래사막이 이렇게 쫙, 네, 모래사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있긴 하죠. 아무 머리도 사막을 만들자고요? 저 너무 풍성해가지고 정글이에요, 정글. 사막이 아니에요. 정글이죠. 원래 사막도 처음에는 정글이었어. 그래요? 탈모약 뿌리면 사막이 될 거다. 탈모약이 있어요? 오, 상인들. 각성제가 없는데 앉아도 돼. 야, 수리 좀 하고 갑시다. 수리 글로리아 홀 엑스칼리버 수리해줄게요. 10사이즈 요건이라. 에칼 껴줍시다. 차라리 먹방을 해줬으면은.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제. 카오스 큐브가 무슨 능력이 있더라? 카오스 큐브 무슨 능력이 있는지 저 잘 모르겠네요. 아, 애들 피가, MP가 좀 달아있네? 에스멜에다 왜 MP가 달아있지? 펀더메어로 공격. 이거 한 방이면 다 죽죠. 썬더메어 벗고 자비의 여신상 입으라고요? 썬더메어 이제 필요 없어요? 뭐야, 여기 어디야?
아까 상인들 만나야 되는데 상인들? 어, 상인들 어딨지? 여기가 상인들이 있는 데인 것 같은데 여기? 아닌데? 나 길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일각수의 뿔을 빼고 네 그걸 띌게요. 여신의 성이 돌릴게요. 아, 나 뭔가 잘못 가는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바비의 여신상을 입으면 돼요? 자 이렇게 껴줄게요. 껴주고 수중도시까지 달려줍시다. 오른쪽으로 그냥 쭉쭉 가다가 위로 가면 되겠죠. 여기 생각보다 넓네. 이제 다시 각성제 사러 못 가요? 아, 그래요? 아직도 사막이냐고요? 뭐야 저것들 안 죽어. 아 얘네들 되게 빨리 움직이네. 에스메랄다 죽겠는데? 엘릭서나 써줄게. 엘릭서 왼쪽으로 계속, 아 오른쪽으로 계속 가줍시다. 아까 전에 네 이거를 그러니까 7시에 바로 시작한 7시 40분에 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 7시 40분에 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 딴 게임을 좀 하다가 켰어요. 그래가지고 방금 시작했어요. 방금 한 30분 전에. 오케이 도착한 것 같은데. 일단 세이브. 세사레가 여기 있다고 하네요. 수중도시. 오 여긴가 보다. 진짜 넓네. 수중도시 가는 길도 되게 넓네요. 필요 없어 얘들 잡지마. 거의 90% 왔다고요? 아 진짜요? 수중도시로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이제 레벨링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아, 잘못 눌렀네.
여기는 아이템들 얻어야 되는 건가? 꼭. 일단 이쪽으로 가자. 길 따라서 쭉쭉쭉쭉 진행해 줄게요. 길 따라가지고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 왼쪽으로 왼쪽 1호에서 진행을 해줍시다. 이제 마지막 던전이어서 그런지 던전이 좀 긴 것 같네. 오케이. 점업들은 이제 상대할 필요가 없죠. 레벨링은 충분히 돼 있다고 하니까 각성제 쓰기도 아깝고. 네. 보스들만 상대를 해줍시다. 네이버럴 디스크, 네이비럴 디스크? 뭐지? 옛날 게임들은, 그리고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특히 이런 게임들은, 효과가 뭔지 적혀있질 않아. 뭐 상점에 가서 확인을 해야지 알 수 있고, 효과가 안 적혀있어가지고, 상점에 가가지고 이 아이템을 상세보기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무슨 아이템인지 알 수가 없죠. 드디어 서풍 최강 마법 등장했다고요? 그래요? 여기로 들어가자. 자,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야 되죠. 쭉쭉 위로 쭉쭉 올라가서 더 올라가고 위로 저 닌자들은 네 미친듯이 세더라고요. 얘들은 상대하지 말고 턴이 적들이 좀 빨리 돌아오네요. 저보다 엘릭스 하나 먹어줍시다. 안전회복약을 먹어줄게요. 안전회복약. 아이템 먹어주고 엘릭서를 다섯 개 얻었대요. 분명 여기서 스톰블링거 사용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그래요? 스톰블링거도 있어요? 스톰블링거? 아 11시쯤 엔딩 볼 것 같다고요? 그래요? 오케이 금방 엔딩 보겠네. 오늘 엔딩 3개 다 볼 수 있겠네요? 엔딩 3개 다 볼 수 있겠네. 벚꽃 구경도 가야되고 새벽에 벚꽃 구경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다 깨고. 아 그건 힘들다고요? 세 개 보는 거는? 그럼 한 개만 봐야겠다. 어 뭐야 도착했나? 샤르노스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라노 당신 어떻게 이곳에? 그보다 어서 제단으로 내려가 크리스티나 양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에 파괴신 부활의 총매 역할을 자처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믿을 수가 없군요. 이자벨 여기 있네? 얘 죽은 거 아니었어? 그런 것을 거리낀다면 제 사례가 아니겠지. 어쨌든 안시라고 부활의 의식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대로 파괴신이 완전히 부활한다면 채설의 야구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사르노스트, 나 대신 함께 싸워줘요. 나보다는 당신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채설을 저지하도록 하죠. 왜 이자벨은 가만히 있는 거야? 오케이, 휴식해. 갑자기 여관으로 바뀌었네? 여관, 네, 여관으로 바뀌었어요. 저 친구. 진짜 여관하는 애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일단 후퇴를 합시다. 그니까요. 좋은 여관이다.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길이 되게 복잡한데요, 이거? 이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하오. 수중도시인데 왜 물이 없고 계단만 있죠? 마지막이라는 게 딱 느껴지긴 하는데, 장소가. 이게 마지막이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긴 하는데. 수중도시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마지막 아니에요? 이자벨 여관이라 나도 가고 싶다. 저도 가보고 싶네. 위로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군. 그러면 쭉쭉쭉쭉 진행합시다. 진엔딩 루트인 것 같던데요? 그래요? 진엔딩 루트예요? 오, 여러분들 샤르노스트가 가장 빨리 돌아오네, 턴이. 아, 기다려봐. 클레이머 빼주고 열사의 지역권 끼워줄까? 일단 이거 이렇게 끼자. 이쪽에 아이템이 하나 있네요. 아이템 주스로 갑시다. 메르세데스 만나러 갔어요. 네, 광선검 얻었습니다. 광선검 하면 자꾸 제로가 생각나는데. 우와호! 창세기전 3에서는 광선검 친구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야 되나? 차라리 그냥 자기 장비 차고 힐하면 됩니다. 그래요? 힐셔틀이에요, 힐셔틀.
근데 동료들이 되게 허무하게 죽는다. 죽을 때 보니까. 그리고 애초에 아 아니구나 아직 복수가 끝난 게 아니었구나. 그래 메르세데스가 죽어버려가지고 얘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잃고 꿋꿋이 잘 네 복수 마지막까지 복수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잘 가고 있네요. 스텀블링 거를 얻었대요. 여기서 얻네 스텀블링 거. 스텀블링 거 여기서 얻네요. 다음에 또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가버리네. 상관없어요. 이제 정말 엔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깼어. 흥겼으면 갈게요. 자, 다 필요 없죠? 어, 각성제 판다! 판다, 판다, 판다! 각성제 사줍시다. 각성제 많이 사줄게요. 각성제 나왔다, 드디어. 와, 드디어 나왔다. 이거 진짜, 이거 없어가지고 큰일 날 뻔 했는데, 각성제 많이 나왔네요. 각성할 기세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약 빠는 거죠. 약. 네. 각성제 마약 아닙니까? 마약? 네. 아 엘릭서나 빨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카오스 큐브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왜 쓸모없는 건가 봐요. 들어가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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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테도데 그녀가 리데를 역시 에스테도데 그 나쁜 년 아니 이제 나쁜 녀석이었어. 네 그죠? 애초에 동료를 배반한 당신 잘못이지 그 탓을 내게 뒤집어 씌우다니 정말 어리석군. 역시 제 나쁜 년이었어. 같이 죽자 에스테도데. 어디 감히 으앗 니찻. 어 뭐야 아니 기쌤마 괜찮소 메디치. 왜 나를 구한거요? 생명의 은인이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볼 수는 없는 일 아니겠소. 내가 당신의 은인? 3년 전 인페르노에서 당신과 함께 탈출한 죄수를 아직까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라노 당신이 그때 그 그때 당신은 눈은 빛나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저런 요녀에게 홀려 황체를 잃어가고 있었어. 빤스런하네. 메디치! 허허 저런 겁쟁이 위해서 몸을 내던지다니 시라노님도 어지간히 바보로군요. 에스테도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를 뒤쫓아 용서를 구하시오.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소. 웃기는 소리도 적당히 하지 뭐 용서를 빌라고? 이래서 한남 아니 디아블로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용서 같은 건 너희들이나 빌어라. 디아블로라 당신이 바로 디아블로였군. 에 디아블로? 맨날 내 그 뭐냐 프레지덴테한테 뭐라고 하는 디아블로. 그리고 제사를 보르자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다니 이거 섭섭하구만 시라노 본스타인짱. 게다가 디아블로님께도 그 무슨 망언인가. 됐네 제사를 즐기경 내 감히 틀림없다는 전화선 몸에서 풍기는 기운을 데이모스. 어쩐지 몇 년 전부터 데이모스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 했더니 내 녀석과 융합한 것이로구만. 긴 말은 필요 없다.
얌전히 크리스탄을 내놓으면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을 선사하겠다. 내 녀석이 크리스탄에 모길래 남의 손녀딸을 내놓으라 말하라 하는 것이냐? 디아블로님, 저 녀석은 독에 중독되어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니 벌레만도 못한 녀석입니다. 상하치 마시고 의식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언제까지 망언을 계속할 수 있나 보겠다. 제사례 각오해라. 디아블로래요 저 친구가. 각오해라 데이모스의 어쩌고저쩌고. 네,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디아블로하고 한판 붙어줍시다. 성질 일단 써주세요. 이렇게 멸살은 증발이죠? 네? 멸살지 요금 아예 안 꼈어요. 네, 안 꼈습니다. 멸살지 요금 아예 안 꼈어요. 자, 마법으로 일단은, 네, 패스트를 빨리 걸어줄게, 패스트. 패스트. 빨리 움직일 수 있게. 샬은 안 껴줬어요. 샬은 안 껴줬습니다. 자, 클레이머 끼고 있죠? 얘도 기술 필살기 있나? 질풍마영처럼. 작성제나 써줍시다. 나라 아수라! 후후! 아수라 뽑아주고요. 얘 진짜 빨리 돌아오네. 샤르노스트 작성제 써줍시다. 성제 써주고요. 마모님도 풀친으로 이상한 메시지 많이 오냐고요? 이상한 메시지요? 무슨 이상한 메시지? 이상한 메시지가 오긴 오죠. 네, 오긴 오는데 뭐 네, 별로 신경 쓸 정도의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간다! 아수라 파천무! 모르는 사람한테 이상한테 안녕 이런 거 오다 오늘 갑자기 폭탄을 사주고 자기 계좌 올리는 사람들이야? 자기 계좌 올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거는 나 모르겠네. 힐인드 써줍시다. 힐인드. 성제 먹어줍시다. 자기 자신한테. 누가 그렇게 했대요? 여기서 공격해야죠. 제가 공격하려면 어디 때려야 되는 거지? 여긴가? 아닌데? 어디 때려야 되는 거야? 아, 저기야? 자, 아수라 또 소환해줍시다. 깜짝 놀랐다고요? 안 맞는데? 그 뭐지? 어떻게 때려야 되는 거야? 썬더메어로 왔다 계속 때려줄게요. 여기잖아요. 여긴데 안 닿는데? 여기까지.